다음은 의학과 성재영 교수님께서 기술 이전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 의과대학의 성재영입니다. 저보고 그 기술 이전 사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라고 단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보다도 더 훌륭한 기술을 이렇게 좋은 회사에다가 이 그 기술 이전의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이런 기술 이전 사례를 그 말씀드리는 게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대신에 아마 저한테 그 이런 그걸 기술 이전 사례를 부탁한 거에는 아마도 제가 그 이런 기술 이전과 동시에 이제 창업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한 사례를 저희가 의과대학에서만 있었던 사례를 보니까 한 6건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3건은 주로 이제 이런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세 분 교수님은 이제 그 이 의료기기라든가 진단법에 관한 것들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 담당 선생님들이 저한테 슬라이드를 한 두 장씩 보내주셔가지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다 모았습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보내주신 선생님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경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특허 한 건을 항암 치료와 관련된 특허를 양도하면서 NK맥스라는 회사에 가지고 12억 원의 이제 기술료를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진짜 훌륭한 기술 이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있는데 저도 한 특허 3건 정도가 신경계 질환과 관련돼 가지고 펩타이드 신약은 애니젠에, 그 다음에 뉴라클 사이언스는 이제 항체 신약을 제가 기술 이전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장님이신 김원기 선생님은 기술 이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특허 및 노하우가 한 9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년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를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해주셔가지고 총 27억 원 정도의 이제 기술 이전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동화제약이라든가 신풍제약, 환인제약에 모아가지고 기술을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의학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치료 물질들을 이제 기술 이전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분 교수님들은 주로 이제 의료기기 진단법과 관련된 그런 기술 이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송혜령 선생님 같은 경우가 특허 및 노하우 양도가 2건 정도 있는데, 이게 한 3억 6천에다가 여기다 플러스를 해놓은 건 여기다 이게 기술 개발 사업이 되면 나중에 로열티가 이렇게 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플러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메디, 오스이 이렇게 이전을 하셨는데, 이게 주로 이제 골결손 치료법 기기와 관련된 그런 기술 이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홍석 선생님도 특허 양도 한 건 있고요. 이건 동맥경화 진단법과 관련된 건데, 여기 세비온에 이렇게 특허를 기술 이전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진에도 보이는데 임채승 교수님도 약 3건 정도를 특허를 양도해가지고 한 2억 8천 정도의 기술 이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소판 그런 진단법 해가지고 휴마시스, 그다음 인플루엔자 진단법에서 웰스바이오, 그다음 결핵 진단법 해가지고 YD 생명공학에 이렇게 기술 이전 하신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의과대학 역시 정말 좀 잘하고 있구나. 옛날에는 사실은 이런 기술 이전 성과를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여섯 분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술 이전을 최근에 해주셔가지고 저도 상당히 놀라웠고 대단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 기술 이전 사례는 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희 회사 창업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은 뉴라클 사이언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은 사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 날 했으니까 앞으로 한 2, 30일 지나면은 저희가 창립 1주년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직 1년도 안 된 회사지만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제 10명의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는 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약 90명 정도의 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한 100만 주 이상 발행했고, 6월 달에 이제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는 한 시가 총액으로는 한 242억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런 그 회사 창립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본부처 신약 개발 사업단에 어플라이 했는데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최단 회사 창립일에 가장 최단기의 본부처 사업이 된 우리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저희 이제 연구 마을도 이제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것들은 저희 회사는 사실은 의료원 산하의 이제 기술 지주 회사의 자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셨고요. 아주 저희가 되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의료원이 그 투자한 한 5천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엑시트가 돼가지고 의료원이 5억 5천만 원의 그 자금을 회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저희가 바라기는 그러니까 내년 요맘때쯤에는 시가총액이 한 1000억대 정도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쯤에는 의료원이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지금 저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그 범부처와 이제 그 저희 기술 그 협약 그 한 그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보니까 기술 이전 창업을 하면서 보는 느낀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그 저도 이제 순수과학을 하는 이제 그 퓨어 사이언티스트인데 어떻게 이게 창업을 하게 되느냐 중간에 저도 굉장히 생각도 이제 많이 있게 됐고 그런 그 고민도 이제 많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 대학 안에 이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대학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코웍을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조그마한 그런 교수였었는데 그 이 대학은 지금 나서 보니까 대학은 대학대로 돌고 투자자들은 투자자들끼리 이렇게 잘 연대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기업들끼리 잘 연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그 세계가 협조가 잘 이런 만남이라든가 오늘 이번에 KU 매직을 보니까 그런 만남의 장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반가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개별 그 대학 교수가 이런 기업과 혹은 투자자와 만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튼 이게 기술 이전이라든가 창업이 되려면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쪽에는 그 기초과학의 이 혁신적인 기초과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논문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꼭 특허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문 이전에 특허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산학 투자자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강화가 돼야 된다. 우리는 교수들은 잘 모르는데 밖에서 보면은 투자자들은 우리 교수들을 찾고 있고 기업들도 우리와 어떤 일을 할까 좀 찾고 있는데 우리는 못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저희 의과대학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의과학 산업학이라는 과목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업에서도 초빙하고요, 투자자도 초빙해가지고 이런 신약 개발 이론, 창업 성공 사례, 특허 관리, 투자자가 찾는 기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의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적 네트워크들을 이제 강화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창업을 하는데 그것도 작년 6월에 그 투자자와 이렇게 술 마시면서 갑자기 아 그럼 회사 합시다 해가지고 시작됐던 굉장히 우연찮게 했던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에 이제 산학 협력 기술한 그다음에 기술 지주 회사가 이제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결국은 요 세 가지 고리를 연결하는 그런 그 새로운 회사 그 뉴라클 사이언스라는 그런 창업 그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겠는데. 이 회사를 설립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수가 다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부터야말로 정말로 그 협동, 그러니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이게 투자자는 돈만 넣고 가만히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에 창업한 회사의 경영 지원, 재무 지원, 그다음에 특허 관리, 타 기업과는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해주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언스만 잘 도와주면 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CRO, CMO,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또 이와 동시에 이제 이게 되니까 대학 내에서도 같이 그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할 수, 그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게 됐는데 물론 대학은 이제 원천 기술도 개발하겠지만은 저희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한 것들의 어떤 임상적 그 미충족 수요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임상 시험 같은 것들을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있어서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제 기업 투자자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 공통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것들이 어떤 차이점도 있는가를 좀 우리가 서로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는 차이가 있고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회사가 하는 일은 다르다. 물론 그러니까 창조적인 그런 기술 혁신을 원하는 건 다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원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기술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융합적이고 협력적인 우리의 시각이 좀 필요하다. 무슨 단일 기관으로 단일 회사로 요새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 우리도 연구도 그러니까 공동 연구를 같이 많이 해야지만 되듯이 이제 앞으로 그 이런 그 공동을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기업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이분들과 이제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회사를 창립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회사와 그 학교가 개방적이고 공정한 그런 관계를 좀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도네이션 많이 받고 기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런 것도 익숙해서 그런지 공정한 관계, 기업과 투자자로서 그런 공정한 관계를 갖는데 되게 약간은 그 학교가 좀 그러니까 이런 관계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그 학교가 좀 개방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 이제 거위가 있는데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으니까 이게 매직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매직을 할 수 있는 매직을 만들 수 있는데 매직을 만들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거위를 이렇게 잘 보살피고 그다음에 이 거위가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그 기업과 학교가 서로 협조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을 개척하자. 뭐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길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